축복합니다. 이 알찬 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만나게 되세요. 성령이 하시는 여기나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난대 미친 빛이 내 능력 힘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잡은 교회 성령의 불 꽃 이름만에 온마음 자여서 주 이름 이제 성령의 성령의 불꽃임만에 온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예예 예전도 성령이 마시는 비둘기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없는데 어두운 미치는 빛이 내 능력이 뭐라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없는데 성령의 불 잡은 교회 성령의 불 꽃인 아래 온 마음 잘하여 주님 이제 성령의 불 잡은 교회 성령의 불 꽃인 아래 온 마음 잘하여 주님 이제 주 이름 높이세
나오시고 은혜스러운 우리 최진진 집사님이 찬양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찬양 사역자님 너무 멋있으시네요. 부족한 저를 이제껏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방금 김진 집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일찍 저를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짜 주님만 노래하고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제가 밴쿠버에서 왔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저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민을 간 지는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임신자로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제가 사냥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많은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와서, 제가 처음에 일하러 갔던 곳이 그 코코넛 과자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찬양만 하고 사역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막 얼마나 손가락을 많이 썼는지 나는 피워줘야 되는데, 막 손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이러고 자고, 막 그 고된 일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이 곡을 만들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 갈릴리라는 곡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셨던 곳, 그리고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이셨잖아요. 그 갈릴리는 로마의 이제 시민권 아래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일하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을 다 그냥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고 겨우겨우 통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곳에 왕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곡을 써봤습니다. 아픔이 많은 그곳 갈릴리에 먼저 다 계시네. 나도 주님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어서 Sure.
외롭고 손이든 많은 곳 갈릴리에 주님 다 계시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힘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에 나눌 찬양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찬양이고요, 좀 전에 갈릴리라는 찬양은 아직 발표가 안 된 미발표된 곡을 그 성대 나눈 거고요, 지금 부를 찬양은 우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는 곡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을 짤막하게 좀 설명해서 찬양 설명할게요. 제가 한 25년 정도 제가 나이가 42살인데요 한 고등학생 때부터 그때 매일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매일 교회 가서 막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피아노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한 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뭔가 머릿속에 그니까 기도하고 하는 내가 상상하는 것 같기도 한 어떤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그림과 어떤 생각 중에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그 가시숲 있잖아요. 막 숲인데 온통 다 가시가 막 있는 어떤 숲이에요. 사람 키만. 멀리서 뭔가 드러머니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보는데 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가시숲 위에 머리하고 온통이 돼 있고 밑에 누군가가 나를 무덤을 태워가지고 그 가시숲을 뚫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위에서 다리가 가시에 막 쓸릴 거 아니에요. 피가 나고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잘 들어줄 수 없냐고. 나이나 다를까 아래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 가시숲에서도 나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아도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안고 가시는 분을 걸어가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써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네, 하나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손을 꼭 잡아요.
Thank you.
그런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서로의 어떤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고 살아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사실 좀 뭉클한 50, 60 넘은 이제 중년인데 이게 어떤 삶의 어떤 마음의 그런 애환들을 좀 보는 가사 내용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찬양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렇게 그 노래를 가지고 함께 Shit.
이 시간은 셋이서 같이 반주해 주시고 하늘 소망이라는 곡을 이슬라 사역자와 저와 같이 함께 그리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옆에서 같이 보시니까 귀가 깨끗해지고 자 이거 왜 있으냐 물어보실게요. 예배가 되는 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그러한 또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신라잖아요.
20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백제 고구려 신라 때 그 신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는데 그 신라가 아니고 저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의 그 신라가 어머신은 지금 그 선을 성으로 이미 백제 고구려 신라를 생각하셨나 보다. 네, 아, 아니고요. 제가 바울과 신라의 그 신라라는 내용을 찬양사역을 15년 전에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원래 운명은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네, 그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그 사건 있잖아요.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성령님께 이끌며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배에 탔을 때 엄청난 폭락과 폭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거기서 전쟁인들을 만났는데 바울과 신라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점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인들이 그들을 신고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마도 한 추정되는 시간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추정되는 시간이 한 오후 4시, 5시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그 옥중의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면서 묶였던 사슬들이 풀어지고 거기 있는 간수에게 또 원래 도망갈 수 있었지만 풀렸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건,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중에서 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다. 한 4-5시 정도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한밤중이 돼서 되고 나서야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좋아서 저처럼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라면 엄청 주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엄청 원망하고 기도도 하시고 수염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던 간수가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렇게 죽 시작을 이어서 한밤중에 됐을 고요한 전망을 뚫고 그 어려움 중에 그들이 했던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저는 호주에 있었어요. 호주에 사역을 갔어요. 일주일간 호주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사용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호주에서 밴쿠버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밴쿠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보컬 스튜디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튜디오가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스튜디오 위에가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물이 새서 천장이 그냥 다 부서져 내린 걸 저한테 사진을 찍었고 얼마나 그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 볼을 바꾸는데 얼마나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그 나의 생계고 내가 거기를 가꾸고자 얼마나 노력했고 했는데 거기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곳에 올 때에도 여전히 거기는 천장이 꼬뜨리면서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알칸산 사랑의 교회 찬양 집회를 위해서 물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알았기 때문에 만나 뵙고자 이렇게 왔지만 오는 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여기 미국에 들어오려면 저는 아직 캐나다 영주권은 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의 영권이기 때문에 ETA라는 그거를 발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줄 알고 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2주 전에 그게 끝난 거예요. 저는 공항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야 된대요, 거기서. 그래서 공항에서 혼자 그걸 막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신청하면 72시간 안에 그게 승인이 된대요.
저는 어제 신청했거든요. 아마 오늘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무지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괜찮다 하시지만 속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찬양들을 막 스킵하면서 내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지 막 그거를 연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40분 만에 그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승무원이 저보고 너무 럭키하네요. 너 어떻게 이거 됐어? 이렇게 막 저는 진짜 그날 머리에서 잘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한 24시간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 호주 갈 때도 그걸 끝났는데 이틀 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40분 만에 나와서 제가 집에서 딱 나오고 14시간에 걸려 여기 한사 사랑의 교회에 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시는 게죠.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시는 게죠. 저를 통해 무언가를 한 10년은 걸까? 라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 단어를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한밤중이라는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견디고 겪고 그 침묵 속에 살아오신 그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게 꼭 우리 보기에 축복의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의 믿음으로 된다라기보다 주님의 위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없지만 내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노래는요. 이 노래가 원래는 대중가요로 알려졌지만 이 노래를 만드신 윤복희 선생님이 이 노래는 원래 찬양으로 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노래라고 할 거야. 라고 불러주는 노래예요. 여러분이라는 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예. 이거 아쉬우신가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클래시컬. 제가 또 성악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오솔레미오라는 거 아세요? 오솔레미오는 오바레그티아니아 이탈리아 가곡인데요. 오바레그티아 넌 참 아름답다. 이 태양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비유하면서 했던 이탈리아 가곡입니다. 유명한 가곡인데 제가 이탈리아 원어로 여러분들 이탈리아 원어로 제가 확실하게 굴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굴려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아
감독님들은 이거 봤다. 너무 목소리를 이용했다. 이거 소리 지르 좋으셨어요? 제가 이 콘서트를 기획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민생활과 직장생활 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사실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위로를 받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지만 또 치워지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서 또 찬양도 하지만 이렇게 가곡과 좋은 가요 들으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콘서트를 했습니다. 또 광고를 많이 했지만 외부에서도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끝나면 치료실에 맛있는 단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두고 하신 분들을 가져가시고 교재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앵콜은 없습니다. 앵콜은 없고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랑 사역자님 선생님 가보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이 전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